고소영의 스크린 복귀작 아파트가 어제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 아파트는 강풀의 인기 만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내일 밤 9시 56분만 되면 불이 꺼지고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입니다. 어제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서 고소영은 섬뜩한 눈빛을 보였는데요. 하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미모가 돋보입니다. 고소영의 4년 만에 복귀작 아파트는 올 여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.